네, 이번 시간에 이제 와이어샤크의 기본 기능들을 좀더 살펴보도록 할 것인데, 우리가 웹을 통해 가지고, 그러니까 HTTP 프로토콜 있죠. HTTP 프로토콜을 통해 가지고 공격 들어왔을 때 어떤 IP 쪽에서 많이 들어오는지, 그것들을 한눈에 볼수 있는 또 기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HTTP라고 검색하시면은 상당히 많은 공격들이 들어온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자, 그러면은 어떤 것이냐면은 스태티스 정보에서 HTTP 이쪽 보시면은 우리가 이제 패킷 카운트하고 리퀘스트 정보 같은 경우에는 확인을 했습니다. 요거는 이제 웹 스캔이나 웹을 통해 가지고 웹 패킹할 때 많이 사용하는 도구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고요. 그 바로 아래 또 보시면은 요거는 좀 자세히 설명 안 했죠. 로드 디스트리뷰션이라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이제 통계인데 어떤 공격들이 들어왔을 때 그게 분배 뭐 이런 의미죠. 그래서 들어오는 거에 대해서 이제 통계들을 내주는 이런 패킷 분석 도구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것을 이제 클릭을 하시면은 현재 뒤에 있는 이 공격 패킷 같은 건 어떤 걸 여시든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SQL 인젝션이 공격 들어온 사례들을 이제 연 것이고요. 그 여쭤 정보들을 보시면은 여기서 이렇게 보시기보다는 이 퍼센테이지라고 있죠. 이 퍼센테이지를 이제 클릭을 해주시면은 각각의 공격이 진행되어 있던, 공격이 진행됐던 요 퍼센트 다시 한번 좀 누르면은 이렇게 되죠. 정렬이 위쪽으로 이렇게, 이렇게 되어야만이 정상이겠죠. 그래서 이렇게 정렬을 해주시면은 현재 보시면은 약한 요쪽 IP에서 98.6%나 정보들이 공격들이 이제 들어온 것을 볼 수가 있겠죠. 물론 이제 실무에서 사용하는 공격을 이제 분석을 할 때는 어느 정도 이제 범위 정도를 여러분들이 잘라가지고 분석을 하거나 IPS에서 탐지된 것들을 분석할 때는 뭐 여러 더 많은 이러한 IP 분배들을 댈 겁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어떤 웹 스캔이나 그런 것들을 만약 누군가가 공격을 시도했다, 뭐 디도스 공격 형태의 그러한 어떤 HTTP 공격들을 시도했다라고 한다면은 어떤 특정 IP에서 이렇게 확 눈이 띄게 많은 것들을 요청한 것을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은 이것을 이제 공격자라고 어느 정도 이제 판단을 하겠죠. 이렇게 많은 것들을 다른 거의 숫자에 비해서 많은 것들을 공격을 했기 때문에요. 그러면은 우리는 이것을 이제 그 필터링을 이용해 가지고 바로 확인을 하겠죠. 그래서 SQL 인젝션이나 다른 여러 가지 도구의 그러한 공격들을 바로 분석할 때는 IP 정보하고 그 다음에 이제 HTTP 리퀘스트의 풀 URL 정보들을 여러분들이 확인하시는 것을 저는 이제 추천을 드립니다. 요거는 이제 어떤 거냐면요, 스태티스에서 어떻게 보면은 리퀘스트라고 하는 거하고 거의 유사하다라고 좀 보시면 돼요. 유사하다 보시면 되는데, 요것을 하기보다도 여기서 필터링을 걸어서, 이렇게 필터링을 줘서 여러분들이 바로 확인을 하시면은 이 부분, 인포 정보의 풀 URL 정보들을 바로 확인할 수가 있고, 이제 TCP 스트링을 이용을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바로 확인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엔터를 치시면은 오른쪽에 보시면은 이렇게 SQL 인젝션의 풀 URL 정보들, 여기서부터 이제 접근을 한 거죠. 이 IP 대역에서 시작한 지점이 바로 여기서부터다. 그 다음에 이제 풀 URL 정보가 찍혔기 때문에 바로 여기 풀 URL 정보들을 이제 확인을 하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뒤쪽에 보시면은 이렇게 공격 패턴들이 이제 들어오는 것을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것을 오른쪽을 클릭을 해서 팔로우에서 TCP 스트링 정보들을 보시면은 실제 공격들이 어떻게 들어온지 더 자세히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인포메이션 스키마 테이블 정보에서 ETC 패스워드의 정보가 이런 것들 정보들인지 확인하는 그런 단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저는 이미 이제 공격 패턴을 제가 직접 만들었기 때문에 알고 있는 패턴인데, 이러한 패턴들이 먼저 찍힌다. 이게 여러분들이 침해 사고 분석을 하는 과정에서 만약 이런 식으로 뭔가 윈도우즈하고 리눅스하고 합해진 것 같은 그런 공격 패턴들이 뭔가 찍히는 것처럼 보인다. 오늘 XPCMDC라고 지금 현재 ETC 패스워드로 이렇게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찍히면은 얘는 SQL 인젝션, 우리가 SQL 인젝터에 제일 많이 사용하고 있는 SQL 맵 있죠. SQL 맵으로 보통 공격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SQL 맵이 이런 패턴들을 작동을 해요. 실제로 침해 사고들을 저도 이렇게 이렇게 의뢰 받아가지고 분석을 하다 보면은 이런 패턴들이 딱 보인다. 그러면은 이거는 SQL 맵으로 우선은 종각을 시켰구나라고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스태티스에서 HTTP 그다음에 이런
통계, 공격 들어왔던 IP 통계에 어느 정도가 공격들이 들어왔는가 이런 통계들을 확인할 수 있는 기능들을 간단하게 좀 살펴봤습니다.